하나님께서 우리 인터넷 복음 방송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과거부터 알았지만 지금도 여전히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종인 것을 제가 일찍부터 알았죠. 제가 목회할 때부터 알고 뵙기만 하면 생각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볼 것 같으면 그 탈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탈란트 비유에 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 두 달란트 받은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있는데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사람들한테는 똑같은 칭찬을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시, 내 기쁨에 참여라,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그런데 한 달란트 준 종한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거기 왜 게으르다 하는 말이 들어갔을까?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바쁘게 살았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무엇에 바쁘게 살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바쁘지 않고 한 달란트 주신 사명 갖다 묻어두고 다른 일에 바빠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으름과 부지런함의 차이는 부지런하다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일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열심히 하면 그건 부지런한 거. 정말 착하고 부지런한 종이라고 칭찬을 듣지만 자기한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다른 데 바쁘게 다니는 사람들은 게으르다고 표현을 했다. 다른 데 바쁘게 살았는데도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서는 악하고 악하다는 생각만 했으면 좋은데 게으르다 하는 말로 표현했던 걸 보고 아, 참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른 데 바쁘게 사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은 게으르고 악하다고 하는 그런 책망의 말씀을 듣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33년 동안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 교회도 여러 차례 이렇게 오셔서 행사 때마다 오시면 우리 김정환 목사님 보시면 그 생각이 늘 나는 거예요. 나서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실 때 게으르다 하는 말을 하시진 않겠지, 안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 전후서를 쭉 보면서 저는 은퇴한 후에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과거에는 목회할 때는 바울 사도의 설교만 그냥 열심히, 지금도 바울 사도의 설교밖에 잘 못합니다. 근데 학이야 성서 신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바울 서신을 전공을 해서 그렇게도 하겠지만 은퇴한 후에 베드로 사도를 유난히 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은퇴한 후에 원로 목사가 돼가지고 이 글을 쓴 거더라고 보니까 황혼이 깃들었을 때 이 글을 쓴 거예요. 근데 그걸 이렇게 보면서 아, 참 하나님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렇게 좋아하신 이유를 알겠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구구절절히 그 말씀을 받아 영감 받아서 기록할 때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원로 목사님 회에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보면 베드로를 항상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렇게 생각하면서 누가 말씀 와서 전하라면 베드로 전후서를 많이 전하려고 애를 써요. 그것도 그런 것이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볼 것 같으면 베드로가 정말 목회자로서 교육자로서 혹은 전도자로서 변증자로서 복음을 잘 전하면서 그가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5장 1절 이하에 황혼이 깃들었을 때 쓴 서신 가운데 그는 함께 된 장로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기 앉아계신 장로님들과 저는 함께 된 장로입니다. 장로요, 목사요, 감독 다 같은 말이 아니에요. 같은 뜻이라고요. 같은 사역을 하는 사람. 그런데 직분적으로 다를 때 표현하는 그 말이 다른 거지. 목회하는 자는 목자라고 하고 또 감독하는 감독하고 그다음에 또 장로. 장로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인 프레스비터로스라는 그 단어가 자체가 성숙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나이가 많아졌다, 성숙해졌다. 그게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터넷 방송에 참여하시는 우리 유장로님이나 장로님들 이렇게 참석하시는 장로님들 보면 오늘 그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함께 된 장로인 제가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저에게 주셔서 그 사명 좀 감당하려고 여기에 왔습니다. 첫째가 그렇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난의 증인이다. 자기를 가르쳐서 고난의 증인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거 다 멀찌감치 따라가다가 시험도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또 세 번씩 부인도 하기도 하고 그 여종한테 그냥 크 창피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자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실 때 함께 했던 고난의 증인이다. 이 자기가 어딜 가든지 십자가 고난의 증인 역할을 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베드로 전서를 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의 마지막 부분에 볼 것 같으면 목회를 잘 하신 분들, 장로 역할을 잘 하신 분들한테 주시는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 이 하나님 보장되어 있다. 이게 베드로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영광의 면류관.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시들지 아니하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실 분들이 여기 앉아계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베드로 후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잠깐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 전서는 주제가 산소망입니다. 산소망. 그래서 be hopeful. 소망 가운데 살라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베드로 전서의 주제가 소망 가운데 살라. 산소망 가운데 살라. 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 베드로가 자기의 아까 읽으신 말씀을 보면 황혼이 깃들 그때라 그랬어요. 죽을 날이 가까웠다. 나이가 많아졌다. 그때 쓴 서신이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에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부활 승천에 올라가신 다음에 바로 마라나타 라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주님 오실 기다렸어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가서 귀향 가서 계시록을 기록할 때 주님께서 오신다 그러니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곧 오신다. 오늘날 세상을 보니까 세상에 요즘에 와서 저는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정치가들은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정말 애써서 일하는 사람들만 알았어요. 그런데 요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 일로 인해서 쭉 보다 보니까 우파 방송을 좀 보다 보니까 아, 이 정치가가 안 되길 잘했구나 그런 생각해 봤어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사관학교 가가지고 나도 별까지 땄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정치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생각 가졌던 것까지도 부끄러울 정도로 요즘 정치가들 가만히 보니까 아 너무 나라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고 나라를 사랑하지 않고 나라를 자기의 무슨 뭐 이용 가치로 사용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까지도 아 전 세계가 다 그런데 그걸 제가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런 적인데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 더군다나 작년 3월부터 지금까지 1년 6개월 동안이나 COVID-19 팬데믹을 통해가지고 이걸 생각해 볼 때 아 주님이 어서 오시면 좋겠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그런 생각이 그냥 아침 저녁으로 들어요. 그렇게 들면서 주여 어서 오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 오신다.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 전서에서 사탄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지금 야단을 하고 있다.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야단친지 모릅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시련과 박해가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의 내용은 고난이라든지 은혜라든지 영광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자주 등장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은혜 위에 굳게 서라.
stand fast in the grace of God. 은혜 위에 굳게 서라. 근데 오늘 저의 제목은 말씀 위에 굳게 서라 하는 말씀을 베드로 후서에 보니까 말씀에 굳게 서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난의 주제가 베드로 전서에는 흐르고 있습니다. 또 은혜란 말이 자주 나옵니다. 영광이란 주제도 자주 나옵니다. 그러나 베드로 후서에서는 핵심 단어가 안다, 알아라, 그 다음 바로 알고 안다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신약성경이 코이네 그릭이라는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헬라어, 그릭어가 우리 그릭 사람들, 우리 교회 쪽에, 교회, 오프답이 우리 교회, 제가 은퇴한 교회 근처에는 그릭 사람들이 많아요. 그릭 교회도 그 옆에 있습니다. 그릭 사람들이 많은데, 아, 그릭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코인의 그릭으로 기록한 신약성경을 하나님께서 기록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알겠느냐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생 동안 구사하고 가는 단어 횟수가 3만 정도, 3만 단어 정도 구사하다가 간답니다. 일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나라 말로 3만 단어 정도 사용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은 일생을 10만 단어를 구사하다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가 횟수가 많고 단어 수가 많다는 거예요. 뜻이 여러 단어가 많다는 뜻이. 하나 예를 들어서 안다라는 단어,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오이다라는 헬라 원어를 쓰는데 이건 직관적으로 안다는 뜻이에요. 직감적으로 안다 혹은 배워서 안다 오이다. 그 다음에 기노스카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그것도 안다, 체험을 통해서 안다. 또 사도 바울이 안다라는 말을 쓸 때는 에피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단어는 도통할 정도로 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알 때는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내 옆에서 같이 일생 동안 지낸 아내보다도 더 가깝게 예수님을 알고 있느냐. 그런 정도로 알아야 예수님을 안다고, 신랑 대신 예수님을 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다는 단어 하나만 보더라도 그릭 사람들은 그렇게 여러 가지 단어를 구사해서 쓰는 걸 볼 때 아 하나님께서 신약성경을 헬라원으로 기록한 이유를 코인의 그릭으로 기록한 이유가 횟수가 많고 단어 수가 많기 때문에 그 표현을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쓰셨구나. 그러니까 안다, 알라, 안다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여기서 말하는 단어는 바울 사도도 그렇거니와 베드로도 에피그노스코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도통할 정도로 안 빠르게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면서 주제로 알아야 된다 하면서 모르면 안 된다 하면서 be alert 무슨 얘기입니까?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 소망 가운데 살라. 전서에서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Be hopeful. 소망 가운데 살아라. 그런데 베드로 후서에서는 정신 차리고 살라. Be alert.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 왜? 예수님이 이제 가깝게 오셨다. 가깝게 오신다. 예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웠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죽기 전에 쓴 기록이니까 죽기 전에 오시고 싶은 마음에서 마라나타 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썼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영광으로 주시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살아야겠구나. 왜? 마귀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가깝게 오시니까 이제는 전서에서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기려고 삼키려고 달려들었는데 후서에서는 속이는 뱀으로 다시 나타난다. 에덴 동산에 나타났던 속이는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로 교회 침투하게 된다. 그렇게 베드로 후서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는 사자로 우리를 시험하고 교회를 시험할 때는요.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또 퓨리파이 됩니다. 순수하게 됩니다. 성도들은 정말 그 바깥에서 우는 사자처럼 넘어뜨리려고 애쓰는 마귀의 계계 그거에서 기도 열심히 하고 그냥 울부짖어 간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순전하게 됩니다. 퓨리파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하나 됩니다. 유니파이가 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심판,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날이 가깝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을 알게 그걸 파이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후서에 속이는 뱀으로 하실 때는요. 교회 안에 아주 속이는 뱀으로 거짓 선사로 등장해서 한국 같은 데는 이미 왔어요.
한국에 여러분들 아시듯이 신천지 같은 교단은 그런 이단은 정말 교회 안에 침투해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그렇게 교회 안에 침투해서 교회를 넘어뜨리잖아요. 약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을 사탄은 오늘날 쓰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특별히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볼 것 같으면 너희를 시련하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시험이 올 때 이런 시험이 닥치고 야,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넘겨뜨리려고 야 외부에서 그 다음에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넘겨뜨리려고 애쓰는 속이는 뱀으로 혹은 거짓 선자가 들어와서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각오하고 살아라. 그 다음에 고난이 올 때 오히려 즐거워하라. 주님이 가까웠으니까 기뻐하라 말입니다. 야고보도 그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라.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사실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가깝게 오셨으니까 오시면 하나님이 아신다. 주님이 판단하실 테니까 심판하실 테니까 우리를 괴롭혔던 마귀 괴계 마귀는 여지없이 과거 정수리를 이긴 것처럼 말이죠. 머리를 짓밟힌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귀를 승리한 것처럼 그 승리를 우리는 누리며 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면서 특별히 1절에서 11절까지 12절부터 오늘 읽었는데요. 은혜 안에서 성장하라. 은혜 안에 굳게 서라는 말씀에 이어서 그렇게 주시고 후반에 와서 오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서라. 이제 다른 방법 없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라. 이 말씀 안에 굳게 서라 하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서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알고 믿는 삶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서 1장 12절 15절 사이에 볼 것 같으면 인간은 죽지만 베드로도 자기 죽을 날이 가깝다 그랬잖아요. 거기 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또 베드로는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말씀에 굳게 서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16절에서 18절까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체험은 유한됩니다. 인간이 가면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도 인간의 체험은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아있다고 하는 사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19절에서 21절까지 보면 빛을 비추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을 비춘다. 예언의 말씀은 등불과 같다 하는 말씀을 하면서 요한복음 여러분들이 아신데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서 뭐라고 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또 참빛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으니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빛을 비추신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말씀 안에 굳게 선다고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요. 영원하고 그 다음에 빛을 비추기 위해 이제 오실 겁니다. 인터넷 복음 방송이 빛을 비춘 지 벌써 4년간 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빛을 계속해서 비춰주실 줄로 믿어요. 왜? 살아있는 인터넷 방송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저는 그렇게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있고 빛을 비추는 말씀이요 성령의 감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장 보세요.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을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바울 사도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구역에 유익하니 이는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또 그가 행하는 일을 온전케 하려 합니다. 여기서 저는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는 얘기가 아주 어필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먼저 보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김종환 목사님 먼저 보신 거예요. 인터넷 방송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보셨고 그의 부지런하시고 그의 자명
감당하는 충성을 보셨기 때문에 이걸 맡기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발휘하시고 의료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온전케 된 사람이 행하는 일은 온전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이는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그가 행하는 일을 온전케 하려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목회할 때도 많이 사용을 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에 있는 말씀 모든 예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기록한 과정을 성령께서 인도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다. 감동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은 그렇게 나오는데 원어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파사, 그라페, 데어, 푸네오스토스. 하나님의 감동 자체예요. 뭐가? 모든 성경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영감이시요, 하나님의 감동이시요, 창조의 입김이 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감동하심을 입은 페로메노이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 기록한 서신이 가르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사설에 풀려고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인투이션 하는 역사가 있어야 돼. 그리고 성령의 감동은 모두가 연결되어 또 하나만을 따로 떼어서 분리할 수 없는 그 말씀이라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서를 쓰는 데는 그의 생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황혼기였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 생애를 볼 것 같으면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걸 얘기하니까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때 다 많은 사람이 물러간 후에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가려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성격이 성급해요. 우리 김 목사님 성격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사모님이 아실 것 같은데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떤 성급하다는 베드로는 이래 이니시에이티브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다. 전 그렇게 표현해. Initiate. 뭐든지 앞장서서 자기가 리드를 해야 돼. 아마 김주환 목사님의 성격도 그런 걸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다른 사람 하기 전에 앞에 서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베드로를 공부하면서 아 사랑도 내가 먼저 이니시에이티브를 가진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 좀 사랑 받아야 사랑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을 저 사람을 내가 사랑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먼저 하라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걸 닮았어요. 이니시에이티브 리더십을 가졌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희도 가라느냐. 그러니까 앞장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아닙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런 말을 한 다음에 세 번씩이나 분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는 사람이 베드로였다고.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누가복음 22장 60절에 볼 것 같은 죄의 만찬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유다한테 속임받아서 좀 예수님이 잡혀가고 그러실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세 번씩이나 부인하는 실수를 보아. 야 여기 보면 이제 12절 15절 말씀에서 우리가 띄워지게 두드러지게 나타난 말이 한두 가지 있습니다. 생각나게 한다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여기 보면 12절 말씀 보세요. 생각하게 하란다.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긴다. 또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5절에 생각나게 한다. 생각나게 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자주 나오는데 여기 보면 생각하게 한다. 이 말은 동사 시제로 되어 있는데 동사인데 타동사예요. 타동사. 자동사, 타동사는 뭡니까? 목적어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으니? 뭐를 생각나게 한다는 뜻이냐? 그런 말입니다. 여기 있는 말이. 그러니까 첫 번째 알고 진리에 있었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려 하노라. 뭐를 생각나게 한다는 뜻이냐?
여기 3절에 있는 말씀, 1장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 생명과 근근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이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아는 것을 생각나게 한다. 3절에, 또 4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그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부족한 중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여기 게으르다 하는 생각을 아까 처음에 모두 발언해서, 저 서론에서 얘기한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게으르지 않다, 게으른다. 여기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 그 말은 뭡니까? 게으르지 않는다? 부지런하다. 부지런하다. 여기 그런 말입니다. 자, 여기 오늘 3절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알기에 부지런하라, 게으르지 말라,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생각나게 한다 하는 그 사실을 공부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게 하기 위해서 생각나게 한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아,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다 하고 나서 세 번씩 부인하고 실수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건 자기가 지나간 과거에 보니까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너무나 실수한 게 많거든. 사실 우리가 목회한다 뭐 한다 하면서도 참 이렇게 과거를 이렇게 쭉 보니까 내가 더 충성할 수 있었는데 그런 생각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목회자들도 그런 생각, 장로님들도 과거 생각하면, 아, 내가 이렇게 더 나이 먹기 전에 더 열심히 할 거, 그런 생각 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서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 이렇게 얘기하면서 진리에 서서 너희를 생각하게 한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것을 생각하게 한다. 자기가 실수했던 점이 생각이 나서 너희들한테 이 말을 쓰는 것은 너희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사실 유언과 같은 말씀 같아요. 사실 테스타멘트라는 말이 언약이다, 유언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13절, 14절에 보니까 옳은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옳은 이름을, 내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안다. 자기가 느낀 거예요. 이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과거에는 그렇게 못 살았지만 이제는 너희들 생각나서 너희들만이라도 내가 깨달은 거, 깨달아서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란다. 그래서 옳은 일인 줄 여기노라 하면서 생각하게 하나님이 옳은 줄도 안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바로 알고 그 위에 서는 것이 옳은 일이다 하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인터넷 방송이 그 사실 하나 가르치면 하나님께서 역사 크게 하십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15절에 더욱 힘써 일해야 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다. 내가 힘써 너희를 하여금, 너희라고 나에 떠난 후에도 생각나게 한다.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베드로도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바울사도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우리가 생애 마치기 전에 부지런히 일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아마 후회가 없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우게 되면, 아, 내가 더 열심히 할 거 하는 생각이 나는 거지. 저도 요즘에 나이가 들어간 것 같아요. 많이 그런 생각하면 괜히 그냥 눈물이 나와요. 아,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는데,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었는데, 오로지 한국에서도 전도사로 있다가 수원중앙침례교회에 있다가, 전도사에 있다가 목사 안수 받고 가라고 했는데, 목사 안수는 여기 와서 공부한다고 받겠습니다 한 다음에, 게을르게 해서 80년대 목사 안수 받고, 그때부터 우리 조혜원 목사님, 침례교회 참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인데 몇 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교회 초대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조혜원 목사님 여기 와서 만나가지고 80년대 안수, 임마누엘교회, 임마누엘 베프티처치 미국교회에서 안수받고 그때부터 목회 시작해서 33년 동안 목회한 다음에 오로지 이 교회밖에 모릅니다. 다른 교회 한 적도 없고
전도사 생활, 중앙 침례교에서 전도사 생활 한 것밖에 없고, 목회자, 목사 안수받아서는 이 교회가 우리 필라델피아 할인 침례가 시작했고, 끝도 거기서 맺으려고. 그래서 제가, 아, 요즘 원로 목사가 돼가지고, 예배 꼭 참작하면서, 이 팬데믹 1년 반 동안에 목사님 설교하시고, 녹음 설교 줌으로 하시더라도 저는 꼭 나가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하고 저 둘이, 어느 땐 둘이, 사모님, 우리 내외 네 명이 해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제가 성도들한테 우리 목회 끝난 우리 필라델피아 한인 침례교 성도들한테 설교할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저 어디 가라고 하지 말라고. 난 갈 데가 없다고. 바울 사도는 갈 때 가는 데마다 교회를 개척해서 이 교회에서 쫓겨나면 저 교회 가서 얼마든지 뭐 오라는 데가 많은데 저는 이 교회 시작해서 이 교회를 끝났으니 갈 데가 없으니까 절대 가라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그냥 미워해도 나가서 앉아서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뒤에 앉잖아요. 꼭 앞에 앉습니다. 뒤에 있는 성도도 하나도 안 보이게 제 뒤만 사람들이 보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오곤 합니다. 더욱 힘써 일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베드로는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도 이 말을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려고 이 말을 썼다. 여기 더욱 힘써라는 말 1장 5절에 더욱 힘써 경건에 필요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그 다음에 1장 10절에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3장 14절에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더욱 힘쓰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터넷 방송 기도하시는 여러분, 인터넷 방송 섬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일하시는 여러분들, 사람은 왔다 갑니다.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신 여러분들은 영원히 살아있게 될 것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체험, 사라지는 체험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존재합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여러분들 새벽 서광이 트기 전에 가장 캄캄해진다라고 하는 지금 너무나 캄캄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증거 같아요. 세상 보세요.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어두워져 갑니다. 그러나 예언의 빛은 더욱 밝히 빛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오는 사자같이 불시험을 우리에게 준다 하더라도 마귀가 소망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속이는 거짓 선자들이 뱀처럼 우리를 속일 때가 있다 하더라도 정신 차리고 깨워서 근신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 힘써 생명의 소리, 복음의 빛뿐만 아니라 복음 인터넷 복음 방송에 그 빛을 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복음방송을 통해서 인터넷 복음방송을 통해서 과거에도 영광 받으셨고 지금도 영광 받으시고 앞으로도 영광 받으실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처음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남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굳게 서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주님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달려갈 길 달려가 믿음 지키고 선한 싸움 싸우게 해 주시고 주님이 가깝게 오시고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을 위해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 더욱 힘써 일하게 하는 것을 부지런히 일하게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한다고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하게 해 주셔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선 날 우리 모두가 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부지런한 종아 내 기쁨에 참여라 내가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인터넷 복음 방송을 하나님께서 운영하는데 재물 재정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아버지 선교 방송에 참여하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등을 밀어서 이곳으로 보내주시고
또 후원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